안녕하세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넣고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남편이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 했는데 갑자기 식사를 안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도 뻑뻑한 맛이 나고, 김치 시원한 맛이 나지 않아서 돼지고기 반 넣고, 마늘 두 스푼 넣고,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고, 그래,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끓인 것 같은데, 맛을 한번, 그리고 고춧가루 세 스푼 넣었습니다. 여러분. 삼삼하게 끓이려고 해. 그리고 요게, 기본으로 대파 한 뿌리, 고추 3개, 풋고추 2개 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김치찌개를 끓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명령을 지켜야 되겠지요. 남편은 하늘이니까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그래야 가정에 행복하지요. 여러분, 맛있게 남편을 위해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또한 주를 즐겁게 시작하세요. 즐거운 굿밤 되세요.